경매 하면 세 가지죠. 경매 교육, 경매 컨설팅, 경매 개인 투자. 이세 가지인데 가장 만만하게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예, 경매 회사를 차리는 거죠. 경매 투자를 해버리면 또다시 백수로 머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컨설팅 회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법원 앞에 많은데 거의 다 별로 안 좋은 애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20대에 아마 단한 번에 6, 7천만 원을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대역 앞에서 경매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진짜 웃긴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경매 컨설팅 함부로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제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 이 책에 경매 컨설팅 선별법을 적어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글의 수기로 후기 있죠? 컨설팅을 유치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긴 하죠. 하지만요, 90% 이상의 컨설팅 회사는요, 거의 다 쓰레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당해보시면 압니다. 비용이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돈을 벌겠다면서 왜돈덜쓸걸 자꾸 생각하십니까?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하셔야지. 그게 팔자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한 7천만 원 가까이 한 번에 날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해봤고, 최근에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수원의 컨설팅 법무법인에서 하는 그런 곳에서 돈을 한 200만 원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설픈 서비스로. 예. 그래, 이런 걸 제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란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데를 찾으세요. 자, 일단은 그랬고요. 이 천만 원으로 저는 그 교대역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잡았습니다. 보증금 천에 월세 천, 백, 아, 월, 보증금 백에 월세 백이었죠. 소호사무실이었어요. 지하였습니다. 4평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뿡 둘러가지고 앉으면 한 네다섯 명 앉으면 꽉 차는 그런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곳을 얻은 이유가 지하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예. 그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어찌됐든 한정적인 돈이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는 그 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 안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고, 싼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이 오는 곳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 앞을 잡았습니다. 그랬고 4평밖에 안 됐지만은 지하에이지만은 들어갔어요. 왜? 미팅을 다른 데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 안에는 또 소호사무실은요. 회의 공간이 별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공간에서 손님을 상담을 하면 되겠죠. 그런 생각 끝에 100에 100짜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바로 중개사들 둘이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법인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중개법인 그 당시에는요. 요즘에는 공인 중개사들도 컨설팅을 하지만 그때는 중개법인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을 만들고, 그래서 중개사들을 이제 둘을 뽑았으니까 돈을 좀 줘야 되겠죠. 월급 비슷하게. 그 사람들 돈도 첫 달부터 나가기 시작했고요.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일인가 15일 정도 걸렸나 싶습니다. 요즘에야 뭐 며칠 만에 뚝딱 나오고 뭐한 50만 원, 70만 원 안쪽에서도 설립하지만 당시에 중개법인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1000에서 100에 100 했으니까 200 들어갔으니까 800으로 줄었죠. 그다음에 법인 설립하는데 150주 들었으니까 650 남죠. 그다음에 사무실을 오픈하면 그냥 들어가나요? 컴퓨터 후줄근한 거 한두 개 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인 설립하는데 드는 거의 제가 맨날 쓰는 교통비, 또 중개사들 밥값, 그다음에 급여, 기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의 노트북은, 저는 노트북을 사고 싶었어요. 저의 최초의 노트북인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 HP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앞방에 사는 그 혼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그 컴퓨터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노트북 괜찮은 거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고, 230만 원짜리를 추천을 하길래 과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이렇게 돈이 한 5, 600 정도 안 남은 상태에서 200만 원을 여러분들이라면 절대로 못 쓰실 겁니다. 저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돈을 아껴서 내가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지금 이 시한부 인생처럼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벼랑 끝의 전술처럼 나에게 이 노트북을 너는 하나 샀으니 이걸로 무기를 삼아서 네가 한번 돈을 벌어봐라. 라는 어떤 그런 강인한 어떤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를 쓴 노트북은 뭐냐면요. 도시바입니다. 하얀색이었고요. 그걸로 제가 이제 날밤을 새면서 20 며칠 만에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를 썼었죠.